요자가 본시 요렇게 고기 육자거든요. 육자를 식육점 이럴 때 소고기 육, 돼지고기 육할때 혼자 쓰면 요래 쓰고 이걸 다른 자하고 섞어서 쓰면 부수가 됩니다. 예, 고기 육, 변, 육, 다를 자가 생겼죠. 다를 자가 됩니다. 다를 자는 고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 다를, 변 이릅니다. 그 예로 선물 하는 거 있죠. 선물. 선물이 뭡니까? 좋은 고기. 뭐로? 소로. 바깥은 손에요. 소를 잡아가지고, 좋은 부위를 갖다 주면 옛날에는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백을 갖다 줘야 좋은지 그건 모르겠지만은.